가을가을한 요즘 주말엔 함께 해볼까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음악회 그리고 제주어로 쓰는 백일장. 저한테 좀 어려워요. 제주어 막 조수다. 날이 유난히 좋은 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제주어 백일장이 열렸습니다. 소멸 위기 언어 제주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는데요. 제주어로 제주어 잔치 그런 거지를 통해서 어쨌든 제주 전승 보존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일환으로 제주도에서는 맨 처음에 있는 현장 백일장입니다. 아주 의의가 있는 백일장입니다. 심사는 그래도 몇 가지 그 심사 기준을 두었습니다. 제주어를 그래도 40% 이상은 쓰는 작품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문학성이 한 25점. 예. 그다음에 독창성. 글을 쓰는 사람이 그 주제 속에 제주어 독창적인 제주어를 사용하는 것은 25점. 그다음은 참신하고 흥미롭고 한 것에 또 25점. 그걸 통틀어 100점 만점으로 배점을 해서 이렇게 그 오늘의 그 백일장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글재는 맹질과 제주 바당. 장르 구분 없이 삼행시도 가능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4개 부문 모두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도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살았는데 일상적인 단어밖에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뭔가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쓰시는 그런 제주어는 이제 좀 어렵고 좀 알아듣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쓰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주어로 아는 게 바당이랑 벨롱벨롱 이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 바당을 계속 쓰고 있어요. 제주 바당, 그 바당, 저 바당 이런 식으로. 네, 40% 채우는 게 쉽지 않네요. 제주어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와 이벤트도 진행됐는데요. 고운 제주어 글귀를 직접 써보는 캘리그라피 체험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쓰다 보면 마음속에 제주어가 자라겠죠? 제주어로 쓰인 문학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책방과 특히 제주어 퀴즈는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화나다는 무엇이다? 쭉 뻗었습니다, 뻗었습니다. 잠깐만, 화나다! 흥신나다! 흥신나다! 부에나다 정답입니다. 됐나요? 시작. 아니 말해도 돼. 무엉이. 오늘 제주도 말로. 강생이. 정답. 그 무 제주. 봄비. 정답. 쪽파. 아 엄마. 아 엄마. 집에 가면 딸내미한테 혼나서 있어. 자 모르면 패스하세요. 이렇게 즐겁게 제주어와 노는 사이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백일장은 제시된 글재를 가지고 정해진 시간 내에 뚜렷한 주제가 있는 글로 잘 전달되었다고 총평이 됩니다. 심사위원 모두가 그렇게 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MC 기획한 이 제주어 백일장이 해를 거듭한다면 더 큰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 생각되며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제주어의 전승 도전이 크게 성공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수상자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18명의 수상자가 탄생했는데요. 제주어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 최고입니다. 제주어 백일장 파이팅! 네, 저는 그 어릴 적 그 추석 명절 전날 엄마랑 음식을 하면서 그 추억을 곱씹어 봤는데요. 이제는 어느 순간 제가 제 딸하고 그 음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내용을 평상시에 제주어를 고민하고 또 연구했던 게 오늘 즉흥적인 상황에서 잘 드러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를 넘어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도민 대통합을 위한 평화음악회가 열립니다. 작은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해 올해로 1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평화음악회는 2013년도쯤 불교의 스님들, 천주교의 신부님, 기독교의 목사님,
온불교의 교무님의 내부 네 개의 그 성직자님들이 모여서 음악을 통해서 종교 간의 화합을 하고 동민들한테 평화를 알리는 그렇게 해서 탄생된 평화마켓입니다. 올해는 내일을 향한 노래, 함께 여는 길이라는 주제로 마련되는데요. 각 종교의 합창단과 예술단이 참여해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올해는 10년째라서 좀 더 의미를 두었는데요. 내일을 향한 길을 주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노래 편성을 해서 두 곡을 선보일 거고요. 출연은 각 그 종교에서 팀의 이제 합창이라든가 뭐 보컬팀들 음악을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불교의 스님, 또 천주교의 신부님, 또 온불교의 교무님, 기독교의 목사님 이 중창단 이 네 분을 특별히 초청해서 중간에 그 도민들한테 전하는 경례 토크와 또 중창을 합창을 이제 선보이는 이런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할 수 있어 아름다운 평화 음악회. 존중하고 화합하며 함께 걸어온 10년의 시간입니다. 사랑과 화합의 평화 음악회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안하게 가족들 다 같이 와서 공연을 보시고 함께 이렇게 제주도에 함께 제주도를 평화를 위해서 여는 길을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관람하셔요. 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반가운 가을이 들어선 요즘 바쁜 마음 내려놓고 천천히 문화 현장을 걸어보시면 어떨까요?